서구의 한 농장에서 들깨의 습격으로 기르던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특히 이 들깨의 습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시간. 갑자기 가축 우리 바깥을 들깨들이 에워쌉니다. 철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뒤 안에 있던 염소를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놀란 다른 한 마리 염소는 달아나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쯤. 아무도 없던 농장에 들깨들이 습격한 겁니다. 간밤에 이 농장에서 키우던 염소 두 마리와 병아리를 비롯한 가축 2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농장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려가지고 그냥 피본복이 돼서 이제 있는 염소도 있고 닭들도 다 그렇게 돼 가족처럼 이제 키웠거든요. 농장 산책도 시키고 풀도 뜯어먹게 하고 저 애기랑도 이제 그렇게 같이 다 놀고 하던 애들인데. 너무 놀라서 진짜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믿기지 않아가지고. 농장주는 들깨가 출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변 농장에서도 종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변 농가들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닭 뭐 몇십 마리씩 이렇게 물어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저한테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있었고 저도 서구청이 포획한 들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 72마리를 포획했는데 지난해는 115마리로 2년 만에 6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포획된 들깨도 벌써 지난해의 절반이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명피해도 우려된다는 것.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주택가와 지하철역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납니다. 서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농장에 들깨 포획트를 설치하고 만일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피해 보상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